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이꿈 가운데 돼지 꿈을 꾸셨으면 이제 복권을 사야 되겠죠. 이렇게 꿈 하면은 좋은 쪽으로는 돼지 꿈, 용 꿈, 태몽 등이 있겠으며 또 다른 꿈은 개꿈 혹은 두리뭉실한 꿈 혹은 꿈을 꾸었을 때 생각나지 않는 꿈도 있겠고 혹은 거위의 꿈, 갈매기의 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잠자면서 꾸는 꿈이 있는가 하면 잠잘 때와 상관없이 꾸는 꿈도 있지요. 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너희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는 예,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꿈을 말씀을 하면 허참 그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각 시골 동네에 이렇게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들의 꿈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예인이 꿈이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의 꿈과 바로왕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하면 어떤 검색어가 나옵니까? 먼저 채색옷, 꿈, 총리, 보디발 아내와의 관계 뭐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이 볕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볕단들이 등장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등장된 볕단이나 별들, 해와 달들이 요셉에게 인사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형들을 짜증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사건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요셉은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해서 애굽에 가서 약 13년여 긴 시간 동안 오히려 인사를 받기는커녕 인사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채색 옷에서 노비 옷으로 갈아입은 요셉은 매일 아침 인사하기 시작해서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인사만 주리장창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 왕이 깊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해석돼야 되겠다라는 깊은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요청하지만 결국은 마땅한 해몽이 나오지 않자 바로 왕의 앞에 요셉이 꿈 해몽자로 드디어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꿈 해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명쾌한 말을 합니다. 먼저 바로 왕의 꿈을 다 듣고 난 요셉은 첫 번째로 당신이 두 가지 꿈, 그러니까 이삭, 일곱 이삭과 또 일곱 마리 소,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꿈을 꿨지만 사실은 이 꿈은 하나다. 라는 게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은 국가 재난과 관련된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는 거죠. 아니, 국가 재난이라니.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간다든지, 혹은 뭔가 선생님 앞에 잘못한 학생이 선생님 앞에 간다든지, 이럴 땐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두려운 일은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가 전쟁을 한다.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전쟁이 준비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전쟁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전염병입니다. 이를테면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전염병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자연재난입니다. 미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토네이도나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나 우리가 이 자연재난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무서운 일인가를 볼수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 이 과학기술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서 모든 것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세계 경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바로왕 시대에 자연재난이 7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셉의 해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번복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은 요셉의 이 세 가지 해석을 듣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꿈을 두 개를 겹쳐서 꾸셨는데 이를테면은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겹쳐지는데 첫 번째 꿈은 자연 축복의 7년의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뒤이어서 자연 재난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자연 재난이 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송두리째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지만 7년 자연 축복과 7년 자연 재난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이 부분에 뭔가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 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바로왕의 눈이 더 초롱초롱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 이 7년 자연 축복을 7년 자연 재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바로왕이 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 행정력을 사용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국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국가 비상위원회를 통해서 7년 동안 자연 축복이 진행될 텐데 두 번째는 5분의 1씩 매년 추수를 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분의 1씩 사들인 이 양식들을 중앙에 집중하지 말고 각 지방 지방에 적치하라. 이런 방식을 통하면 결국은 그 무서운 7년의 자연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눈이 초롱초롱하더니 요셉을 쏘아지듯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특단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 이 친구 14분 볼 게 아니라 14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 꿈이 어느 정도 그 꿈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이 국가 재난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뒤에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꿈 해몽하는 시간이 한 14분 정도니까 좋은 선물 하나 건네서 고맙다. 이제 남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러면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보기에 와, 이 친구하고 손을 잡고 이 14년을 묶어서 보내게 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사실 왕들의 이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왕이 특단의 조치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 요셉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14년에 권력 파트너로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이 제안을 받은 요셉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14년 정도 이 권력의 실체를 넘겨주자 요셉이 씩 웃으면서 봤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실력 있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목축업의 천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목축업의 진짜 천재지 않습니까? 이후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을 약 한 10년 이상 섬기면서 농경산업의 천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만나서 법무행정의 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요셉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목축업과 농경산업 쪽에 자연재난이 올 텐데 이 부분을 법무행정, 즉 국가행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였고 자기는 이미 준비되어졌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함으로 바로왕이 총리 권력을 제안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인사를 그때부터 받고서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죽는 날까지 80년 정도 정말 꿈대로 인사받고 사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바로왕은 바로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로 사실은 정략 결혼시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가슴 뛰게 만나서 결혼들을 하는데요. 요셉은 자기 신부감과 데이트 한번 못하고 가슴 한번 뛰어보지 못한 채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왕이 보기에 지금 앞으로 당면한 이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데 요셉은 아주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자신이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세속 국가 권력을 요셉에게 송두리째 주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해서 바로왕은 요셉을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건넨 세속 권력과 제사장 가문에서 건너올 수 있는 종교 권력을 동시에 요셉이 갖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보면은 5대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이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방향을 틀었던 사람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실은 종신 독재관이라는 그 세속 권력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로마가 물론 다신교 나라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그 종교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가 세속 권력과 함께 묶어서 종신 독재관에 취임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이됐던 드디어 요셉은 이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갖춤으로 말미암아 비록 요셉이 혈통 또 학벌 여러 가지 면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가 권력자로서의 기반이 튼튼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흉년을 관리를 먼저 풍년 관리를 합니다. 7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왕실 재정을 가지고 7년 동안 많은 곡물들을 잘 쌓아놓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8년째인 거죠. 만약에 8년째 또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언뜻 생각하면 아 뭐 풍년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7년 풍년은 그렇다 치고 8년째 만약에 풍년이 든다면 일단 먼저 요셉의 바로왕의 꿈 해석은 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왕의 꿈은 속꿈에서 개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굽의 왕실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왕이 왕실의 재산을 가지고 백성들의 많은 양식들을 사들였기 때문이죠. 비록 아무리 최고의 국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건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엔 경제력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이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7년 동안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양식을 다 사들였는데 8년째에도 또 풍년이 들고 9년째에도 풍년이 든다면 바로 왕의 이 왕실 경제는 바닥이 날 것이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권력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오히려 올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실은 이제 요셉 입장에서도 다행이고 바로왕 입장에서도 다행이죠. 다행히 8년째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흉년이 진하게 찾아오는지 사실은 흉년 2년 차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니 야곱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흉년 2년 차에 어떤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부자의 대명사를 야곱이라고 꼽는데요. 그 야곱이 흉년 2년 만에 70여 명의 가족들의 양식거리가 다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애굽 가정이 사실상 그렇다는 얘기죠. 문제는 요셉 손에 저장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7년의 자연 재난이 시작된 거죠. 이 자연 재난을 요셉은 극복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째, 이 저장된 양식을 파는 거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 양식을 사가게 하는 거죠. 아마 1년 정도 팔므로 말미암아 지난 7년 동안 왕실 재정 썼던 게 다시 다 아마 왕실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았겠느냐 싶은데요. 이렇게 양식을 첫째는 파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는데 사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자기들의 땅들을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들이 양식을 사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요셉이 백성들의 땅을 받으면서 양식을 건네면서 오히려 애굽의 토지법을 새롭게 세웁니다. 백성들이 땅을 요셉에게 건네게 되면 요셉은 그 땅을 받고 곡식을 주는데 그 곡식을 가져가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원하는 거니 그 곡식을 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얼마의 수확이 나오던 그 수확의 5분의 4는 오히려 농사 지은 사람이 가져가고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다시 돌리라. 이 법을 세우는 거죠. 요셉이 한마디로 이제 국가의 땅이 된 모든 애굽의 땅들을 놓고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오래오래 지속되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라 일컬어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애굽을 점령하고 이집트에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애굽의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농사 짓기에는 세계에서 그만큼 비옥한 땅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옥타비아누스 눈에 그 농산물의 수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재산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생각이 농사짓지 않았더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요셉 때 세운 토지법이 로마 제국 때까지 근본적으로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이 세운 애굽에서의 이 토지법을 통해서 이제 또 자연재난을 극복해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은 이 자연재난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다 죽게 되었는지 오히려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제발 저장된 양식을 조금 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식을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자연 재난을 극복하고 있을 때 이제 사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애굽의 자연 풍년이 있을 때 가나안도 자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만에 흉년 2년 만에 야곱의 창고는 거덜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70여 명을 데리고 저장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5년 동안 살러 올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러니까 대략 약 한 22년여 세월 만에 만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뭔가 하나 꿈의 카드를 꺼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꿈꿨다는 건데요. 그 내용인 즉슨 앞으로 이곳에서 5년을 살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430년을 살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 순간 요셉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엔 사실은 자기는 지금 이 타국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나안은 돌아가야 될 고향이요. 언젠가 서둘러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의 땅인데, 즉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이어서 약속의 땅인지라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땅, 소망의 땅, 나는 언제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약 한 20여 년 이상을 애굽에서 보냈는데, 비록 양식이라는 이 긴박한 현실 문제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애굽에 내려오셔가지고는 오히려 야 우리 이곳에서 몇백 년 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당대의 꿈꾼 사람들 세 사람 이야기가 동시에 묶여지는데요. 이 요셉은 이 한 국가의 총리 되는 꿈이고, 애굽의 바로왕은 7년 동안 자연 재난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 야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민족을 형성할 거라는 꿈이었던 거죠. 따라서 사실 우리는 꿈 하면 그 대명사가 요셉인데요. 요셉의 꿈은 아주 작은 귀여운 꿈이고, 바로왕의 꿈이 자연 재난이라는 무서운 꿈이고, 오히려 이런 귀엽고 무서운 꿈 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형성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꿈들을 꾸게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입애굽시키신 거죠.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거,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옮긴다는 것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자연재난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 자연재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드디어 이제 애굽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5년여 남은 흉년 기간이 끝나고 그 흉년이 끝나고도 12년 정도는 더 야곱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야곱이 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그의 생애 순간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의 생애 순간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야곱의 삶은 여기에서 그만 끝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그것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묻힌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으로 잘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요셉이 아버지의 이 인생 끝난 이 죽음의 사건을 국가 전체가 기억해야 될 만한 국장으로 70일 동안 장례를 확대해서 행사화했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제 이미 애굽의 국가 재난도 끝나고 어느 정도 애굽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 12년 정도 된 상황에서 요셉 입장에서 자신이 지난날 애굽에 얼마나 큰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자기를 쉬이 대하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모티브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용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바로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흉년 때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꿈을 가져왔을 때, 즉 애굽에서 오래 살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5년 살고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430년 이렇게 긴 시간을 살라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요셉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현실적 결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그 긴 시간을 살 것인가 했을 때 고센 땅을 정하고요.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직업 선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데려온 아버지 자기 모든 가족들이 자기처럼 정치 행정 일선에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유리한 조건이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다면 위험스러운 일이 귀족들과 왕족 가문으로부터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처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집안은 민족 형성을 위한 혈통 보존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셉은 현실적으로 깊이 고민한 끝에 자기 형제들의 직업을 목축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목축업은 사실상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애굽은 농경 산업이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살펴봐도 이를테면은 책을 읽는 선비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분들,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물건을 파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산업공상의 계급화를 직업으로, 직업의 산업공상을 정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이를테면은 뭐 망나니 직업이 있다든지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비 집안에서 망나니 집안하고 혼담 놓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 당시 애굽 사회에서 사실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도 낮춰봤고 목축업도 낮춰봤는데 요셉이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히브리인인 자기 형들에게 목축업을 하겠다고 결정케 한다는 거죠. 해서 이 결정을 가지고 자기 형들 다섯 명을 바로왕에게 보내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민족 형성의 그 소망스러운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토대를 요셉이 놓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벌써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 동안 이 사회적으로 목축업을 하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기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이곳에서 더 살아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아버지 장례를 최대한 70일 동안 국장급으로 치르고 난 후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막벨라 굴로 옮겨갔다는 거죠. 묻으러 갔는데요. 문제는 그때 자기 가족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요, 애굽에 상당히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다 함께 그 막벨라 굴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대열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국장만도 이게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짜증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70일 동안 음주 가물을 금지해야 되니 야곱이 무슨 대단한 어떤 국가에 공헌한 사람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잘 둔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시신을 모시고 그 가나안까지 갔다 와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요셉이 백성들이 싫어할 줄 혹시라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 했겠는가.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것은 어쨌든 요셉에게 백성들이 다 동의해줬다는 얘기는 지난날 백성들이 요셉이 나서서 국가 행정을 가지고 자연재난을 극복해준 부분에 대해서 요셉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라는 것. 이 이유 때문에 70일 동안 국장도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에 다녀오는 일도 가능했다는 거죠. 문제는 요셉이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해낸 것은 출애굽 여행 연습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애굽을 나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적 소망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이 장례식을 통하여 출애굽 여행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앞으로 살 날이 수백 년이 남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신다라는 그런 면에 대한 꿈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가지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 꿈은 사실은 밤에 꾸는 꿈은 아니었지만 진실로 눈뜨고 역사적으로 꾸는 꿈, 이 꿈을 그가 남기게 된 것이며, 이후 그는 애굽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길로 갈 때, 그때 본인이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되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 묻어다오, 이런 당부를 하게 되므로 진정으로 그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눈뜨고 꿀 수 있도록 남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출애굽기는 요셉의 입 애굽기와 함께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와 야곱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 삶을 통하여 입 애굽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민족 형성의 토대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한 기틀인 민족 기반을 놓으셨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굽의 왕자 모세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